트리다이빙은 잘 하는 것 같으니까요. 이거 연습을 계속 하고요. 집에서 오늘은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안전기력 이달을 가리키는데 명령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리킬 거예요. 걔들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안저라는 말을 가리킬 필요가 없습니다. 대신 행동으로 서로 상호소통을 해야 돼요. 내 행동으로. 그래서 앉아는 이게 될 거고 엎드려는 이게 될 거고 기다려는 이제 이게 될 거예요. 얘네들이 이걸 이해해요. 행동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. 사람 말은 못하지만 네. 자 섰죠?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오면은 이렇게 만지면 좋아. Get it?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앉아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. 이걸 얘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엎드려를 가리키는 방법이에요. 여기 손에다 껴가지고 이제 앉은 다음에 곧 앉았죠? 네. 가슴 밖으로 밀어줘요. 이렇게. 그러면 자연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 더 주고 또 다시 앉아서 호드? 호드? 그래서 엎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세요. 그럼 이제 손으로 앞 밑으로 내려가면 엎드리는 거 동작하고 얘가 연결을 시켜요. 네. 머릿속으로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한 가지 셀프 컨트롤을 가르칠 거예요. 기다려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기다려를 안 가르치고요. 네.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개들은 먹을 걸 보면 달려주잖아요. 뭐 먹으려고. 그때 그걸 실패하게 만들어요. 이렇게. 물러섰죠? 오케이. 멈추고. 오케이. 되게 형이에요. 놀이기술 금방 이해해버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신호예요. 네, 릴리즈. 해도 돼를 가리켜요. 우리가 안 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해도 돼를 가리켜요.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뭘 하기 전에 해도 돼 하고서 해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. 그게 원리예요. 어, 안 던졌다. 한만 와도 돼. 아직 애기니까. 오케이. 네, 이거를 기다려로 동작으로 응용을 하는 손가락 사이에 끼고서. 오케이. 이게 좀 꼬리도 다 멈춰야 기다린 건가요? 예? 아니요, 아니요. 상관없어요. 자세만 취하면 돼요. 표정 보세요. 신났어요. 진짜. 신났네. 오케이. 쳐다보고. 어? 근데 어떻게 할 거야? 오케이. 아니. 세. 다음. 쳐. 막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? 또 쳤다가. 엄청 넓네. 보도클리 같은 거 넣는 건데요? 자, ready, right, oh yeah, yes, ready, left, yes, 힘나지, ready, right, here, 이쪽, ready, left, yes.
엎드려. 발에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장처럼 신났어 신났어요 재밌어요 신나요 심리적 저항을 딱 이겨내는 순간 이런 자신감이 붙어요. 그렇지, 붙다. 잘했어, 잡아. 레디, 게리, 레디, 레디, 게리. 호두, 어떡함. 처음 날 두 발 앞발 정도 올리는 아 진짜요? 네, 진도가 레디 게리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리면 어두 수업하다 말고 왜 어두 예스 게리 이게 좀 너무 높아서 그래. 지금 낮은 걸로 하면 그 게리 낮은 걸로 하자. 낮은 걸로 낮은 걸로 해볼까? 그렇지. 예스. 뒷발 들어야지. 그렇지. 낮은 것도 쉬운 거부터. 게리 예스. 너무 높아가지고 겁이 네. 나는 거예요. 아. 꺼질까봐 아. 안 보이니까 바닥이. 어디 게? 컴. 예스. 내가 게리.
이거 극복해야지. 아니 안 들어올 거야? 이건 너무 높아? 호두 호두컴? 그만해. 그만한 게요. 결론은 여기까지만. 어? 여기까지만 호두컴. 잘했어. 잘했어. 여기까지만 하자.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 하자. 응? 하고 어울려보자. 동영상 끌까요? 네? 네. 끌지.